안녕하세요. 파워스케 양성철입니다. 자, 여러분 동영상 팁 그동안 많이 기다렸었을 텐데요. 자, 지금부터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랑 동영상 팁을 통해서 계속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지금서부터 이제 그 기본적인 테마에서 이제 그 중상급, 기초적인 테마와 중상급 스키어들이 필요한 그 각 요소들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. 자, 오늘의 주제는 그 기본적인 베이직 포지셔닝입니다. 이 베이직 포지셔닝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지만 상급 스키어, 중급 스키어들도 그 스키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, 간혹 이렇게 스키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리프트에서 제가 뵀었을 때 기본적인 포지셔닝을 잊은 채로 스키를 그냥 막 그 뭐 다른 힘에 의해서 막 터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, 다시 한번 초보자서부터 상급 스키어들까지 꼭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잘 관찰하시고 이번 주에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베이직 포지션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그 초보자나 상급 스키어들이 후르그 보겐이라는 이 A자 형태 스키를 만들 때, 자, 이 스탠스의 그 기본적인 그 포지셔닝은 너무 넓게도 아닌 너무 좁게도 아닌 이 중간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요. 특히 여러분들이 카빙 스키를 신었을 때는 이 탑과 탑을 약간 오픈을 시켜주는 게 가장 후르그 스탠스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탠스로 여러분 그 포지셔닝을 잡으면 되고요. 만약에 넓게 잡혔을 때는 이쪽에서 체중을 반대로 또는 또 이쪽으로 옮기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적당히 이런 조금 좁은 스탠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또 두 번째 그 패럴렐 스탠스에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뭐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와이드한 게에서 뭐 스키를 탄다든지 뭐 너무 좁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, 자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골반의 넓이 정도의 스탠스가 가장 이상적이고요. 이 골반보다 오버가 되거나 아니면은 골반보다 좁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럴렐 스탠스가 가장 기본적인 스키의 그 포지셔닝의 한 파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슬로프에서 자기 이렇게 그 포지셔닝을 한번 그 스키의 스탠스를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시죠. 이제 베이직 포지션에 여러분들 들어갔었을 때 가장 그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대부분들이 스키 부츠 앞을 이렇게 누르고 항상 스키를 턴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시는데요. 요즘 스키가 카빙 스키와 스키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스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는 스키를 잘 조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내 발바닥에 압력을 잘 전체 골고루 싣는 포지션, 앞도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내 어깨선상, 여기 보세요. 어깨, 이 어깨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발바닥 전체 골고루 이 그 발바닥 전체 가 있는 이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고요. 자,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를 한다면은 가슴 여기 명치에 그 약간 추를 달았을 때 그 추 정도의 무게로 이렇게 떨어지는 요 자세, 자, 요 자세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상적인 그 최상급 스키어나 중급 스키어나 아니면은 그 초보 스키어들한테 가장 이상적으로 스키를 조작할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. 두 가지 스탠스, 프로그 스탠스라고 그랬죠? 또 하나 패럴렐 스탠스라고 그랬죠? 이 두 가지 형태의 스탠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후룩으로 내려가면서 이 몸에 있는 중심이 발바닥 전체에다 압력이 가 있나 앞으로도 한번 해보고요. 또는 뒤로도 변화를 줘서 내가 스키의 앞에 부분에 압력이 걸리느냐 뒤에 압력이 걸리느냐를 확인을 한 뒤에 가장 이상적인 뉴트럴 포지션, 가장 중간에 스키 발바닥 센터에 내 압력을 전해줄 수 있는 이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
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정상의 슬로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느낌으로 스키를 타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제가 카메라 옆으로 이렇게 사면을 지나갔었을 때, 그 패럴렛 포지션에서 제가 과연 얼마나 제가 그 가운데 센터에서 그 몸에 그 발바닥에 압력을 전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지, 또는 이 어깨서부터 그 아래로 스키 쪽으로 그 하중이 들어가는 그 무게를 느끼는 감각을 그 포지션을 잡아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래서 요 앞에, 부츠 앞에 기대는 게 아니고, 부츠 앞을 가장 약하게, 여기 부츠 앞에 쪽을 가장 라이트하게, 가장 약하게 터치를 하는 게, 그게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런 포지션을 살려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급 스키나 중급 스키나 아니면 숏턴이나 패럴렛 포지션에 이러한 포지션을 대응을 해서 타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가장 스키를 또 다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, 힙하시고요.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처음서부터 슬로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워밍업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그 감각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신 다음에 스키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스키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제가 요 장면들을 한두 컷을 더 보여드릴 테니까 요런 베이직 포지션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집에서라도 거울에서 포지셔닝 잡아보고 아 빠졌다 앞으로 갔다 뭐 이러한 동작들을 거울 보시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제서부터는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 팁을 통해서 만날 테니까요 그 좋은 내용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.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